언제나 정의롭겠습니다. 정의의 산실 경찰대학. 주사!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. 어떠한 순간에도 명예를 거누고 지키겠습니다. 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. 버티세요. 이겨내세요.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남긴네요. 이때 좋을 것 같아서. 고마워. 차세대 치안 현장의 주역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. 너희들 사랑을 증시하고 싶냐? 당연하지. 바로 이곳 경찰 수업에서 시작됩니다. 저 꼭 합격할게요. 가고 싶은 대학 경찰대학. 경찰대학에 내 평생 그런 인간은 처음 봐요. 내 돈 내놔 내 돈!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똥 싸고 있네. 그 돈이면 감자탕이 몇 그릇인 줄이나 합니까? 아,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. 싹 다 결제해주면 될 거 아니야? 친구 없댔잖아요. 남자? 어, 왜? 내 돈 다 갚기 전까지는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마요. 그런데 모학씨가 싫지는 않네요. 샛별씨 우수사원 된 거 정말 축하해요. 끝까지.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풀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미모 아니겠어요? 어이, 왔어, 연예인 친구! 점장님, 선 넘었어요. 아! 아, 그 기사 올리기 전에 사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. 이게 뭐야? 데뷔 샷! 난 꼭 뮤지컬릭에서 데뷔할 거야. 고작 0.1%. 그 0.1%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. 3년차까지 히트곡 못 내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은주랑 사귀었다네요. 있으신 장난 아니거든. 미안하다. 아무 도움도 못 되고. 제43회 백호영화제 신인 남우상 수상자는? 축하해. 그리고 나 라리마야. 진짜로 연애 금지사항도 없어요? 다 알잖아요. 그거 막는다고 말했으니까. 넌 걸그룹 하지 마. 언제든 전화해. 혼자 삼키지 말고. 언제든. 우리 무대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. 어떡해.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. 때로는 그 사소한 선택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. 죽지 않으려면